3D커넥션 스페이스마우스를 언니얼에서 사용하는 방법을 소개하겠습니다. 3DCONNEXION.com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소프트웨어 다운로드 드라이버 윈도우 버전을 다운로드합니다. 실행합니다. 설치가 완료되면 재시작하라는 안내가 나오고요. 바탕화면에 바로가기 아이콘이 생성됩니다. 에픽게임즈 런처를 실행하겠습니다. 언리얼 5.0을 실행하겠습니다. 오토모티브 컨피그레이터를 실행합니다. 오토모티브 컨피그레이터가 실행이 됐고요. 스페이스마우스를 사용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드라이버 업데이트를 했고 재시작을 하고 언리얼을 실행했지만 스페이스마우스를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보시는 것 같이 언리얼 에디터라고 인식은 하고 있지만 언리얼에서 활용하는 엑셀러레이터는 활성화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하냐, 지금부터가 본론입니다. 3D커넥션 설치 경로로 가시면 3DXWare라는 폴더가 있어요. 더블클릭해서 열어보시고 아래쪽에 내려가다 보면 3DX 언리얼이라는 폴더가 있습니다. 이게 플러그인지에 보시면 버전별로 플러그인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3D커넥션에서 제공하는 플러그인을 에픽게임즈 설치 경로에 이동시켜서 활성화를 시켜야 합니다. TDX 언리얼 에디터라고 되어 있는 폴더를 에픽게임즈 해당하는 버전의 엔진 플러그인지에 복사하기 붙여넣기 합니다. 동일한 방법으로 각 버전별 플러그인을 에픽게임즈 설치 경로에 복사 붙여넣기를 하셔야 정상 작동이 됩니다. 3D커넥션에서 제공하는 플러그인을 언리얼에 활성화시킨 이후에는 작은 터치로도 섬세하게 스페이스 마우스로 조작 가능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손목이 굉장히 편하고요. 지금 보신 바와 같이요. 디자인도 손목에 맞춰서, 손에 맞춰서 버튼도 편리하게 누를 수 있고요. 이런 업무 활용도를 조금 더 극대화시키기 위해서는 버튼 세팅을 하면 되는데요. 버튼 세팅을 하기 위해서는 언리얼만 조금 예민한데요. 그 언리얼에서는 창을 최대화를 좀 축소하시고요. 드라이버 세팅 창을 여신 다음에 버튼을 누르시면 이렇게 기본으로 제공되어 있는 세팅 값입니다. 이것을 개인적으로 원하는 세팅으로 다 바꿀 수 있고요. 게다가 이렇게 매크로로 작성하여 엑셀러레이터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제품 개발을 하면서 설계를 한 지 22년이 되었습니다. 22년 전에는 설계자가 굳이 제작을 함께 해야 되냐 그런 얘기를 들었고요. 10년 전부터는 설계자가 제작도 직접 할 수 있어서 좋겠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설계하는 사람이 제작을 하고 그 제작 범위가 사업계획서의 표지 혹은 제품 홍보를 위한 마케팅에도 직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어서 좋겠다라는 얘기를 듣습니다. 설계자가 제품을 제일 잘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타일링도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고요. 여러 가지 제품 개발에 있어서의 개념들을 누구보다 더 직관적으로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최근 들어 리얼라이제이션에 극강화된 언리얼 혹은 유니티 같은 게임 엔진을 통해서 제품을 보다 신비롭게 홍보하고 그것은 기업의 매출로 이어질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